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엄청난 댓글이 달렸어요. 뭐요? 훈쌤의 책 선정은 언제나 예술입니다. 아니 예술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뭐였죠?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예. 감동이 예술이죠. 예. 기분 좋으셨죠? 아니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아이고 예, 또. 그러니까 사실 책 선정을 하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제 취향에 따라서 선정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이거를 이제 막 뭔가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선정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죠. 그 굉장히 또 표정이 되게 그 기분 좋아하는 표정이셨어요. 가만 보시면 이제 훈 쌤은요 표정과 이제 실제 말이 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 말로는 막 기분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막 웃고 있어요. 아닙니다. 유튜브로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채널을. 예. 저는 표정과 말이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요? 아, 본인의 표정은 본인이 못 보니까. 자,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오늘 수학책 갖고 오셨네요. 예, 저 네. 수학책을 꽤 좋아하거든요. 네. 취미로 정석도 풀고 그러니까 수학책을 좋아하시죠. 정석을 푼다기보다 취미로 그냥 정석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거기 나와 있는 유제나 뭐 연습 문제를 다 갖다 풀고 이런 거는 며칠 전에 풀던데 그때 막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건 한 번씩 풀죠. 궁금한 건 한 번씩 푸는데 봤는데 그거 막 그러니까 궁금한 건 푸는데 이 문제하고 어떻게 푸는 거지 한 궁금증이 생기면 한번 풀어보긴 하는데 엄청 웃겼어요 뒤에서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읽는 거예요 저는. 아 읽는 걸 좋아하는 예, 거구나. 정석을 읽으면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런 느낌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수학을 잘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어떤 대화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런 거야 라는 걸 너무 쉽게 툭 던지는데 아 그게 그런 거구나 라는 재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는 능력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능력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분명히 있는 게 있거든요. 그냥 문제 잘 푸는 거 말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문제도 잘 풀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석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런 어떤 통찰력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안 생겨도 돼요. 아,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 때 잘 안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그 수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교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대화를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툭 던지는데 아 제가 수십 년 동안 저걸로 살아가는 내용이 저런 걸 의미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게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다르구나, 재능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나이가 저런 재능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수학이네요, 그죠? 그런 어떠한 사람들 좀 재능 있는 사람들 좀 불러올 걸 그랬네요 우리가. 근데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오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재능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기도 했고 잘하는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수학적인 통찰력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르셨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 이것도 못해라는 논리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말 딱 얘기하면 진짜 잘하는 네. 사람들은 딱 얘기하면 이건 아 그렇지 이게 너무 쉽게 수긍이 되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뭐냐면은 아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쉬운 걸 알아보지 못하는 너는 어떠니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돼서 조금 저는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들켰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웃었죠. 이제 들켜서 그래 내가. 아니 나는 그래서 그런 나의 마음의 상처를 학생들과 청취자들이 받을까봐. 아니 그러니까 받을까 저도 봐. 수학을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열등감을 잘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뭐 내가 굳이 왜 내가 너보다 잘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느낌 물론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갑니다. 네, 네. 뭐, 알겠습니다. 자, 아 즐거웠어요 저 오늘 간만에 제가 최근에 그 천리마마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요새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난 내 취향의 개그 코드가 맞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울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웃는데 아. 지금 좀 전에 그 말은 천리마마트에서 나왔던 장면보다 더 웃겼던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들키면 예, 멋쩍은 웃음을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예, 좀 책이 두껍지만은 예, 두껍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많이 추천해줬잖아요, 이 책. 예, 수학적인 형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되게 많이 추천했던 그 예, 책인데 수학을 그러니까 수학 과목에서는 추천을 해도 어느 과목 수학에서 어느 지점에다가 엮어놔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책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학에 관심 있고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사실 권할 만한 책도 없어서 단골로 많이 권했던 네, 그런 책이잖아요. 무한을 넘어서. 네,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무한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무한을 넘어서니까 무한을 얘기는 당연히 하겠죠. 무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무한이 관련되어 있는 수학의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해나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딱 보다 보면 되게 쉬운 내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무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뭐 더 큰 수를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 10, 100, 뭐 100이 네. 자기는 1000번 했다, 뭐 10000번 했다. 뭐 10만 번, 억 번 했다, 경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무한 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너 무한이 뭔지 아니? 그렇게 궁금해져서 물어보면 뭐 딱히 걔가 뭔가 대답을 하지는 않고 얘기를 딴 데로 돌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무한에다가 갖고 있는 개념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알고 있는 수준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의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딱 골랐던 이유는 저는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수학과에서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라고 해서 이제 교양 과목인데 당시에 명예 교수님이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강의를 계속 하시는 분이셨는데 박세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강의하는 수학의 세계를 들으면서 무한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접했던 무한이 되게 신기한데 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게 집합하고 일단 연결이 되고 뭐 나중에 가다 뭐 저기 뭐 미적분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 책을 보면서 그런 어떤 궁금증을 조금 해소했다는 느낌은 좀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제 무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요. 무한이라는 것은 무한 더하기 1은 무한보다 큰가? 무한 더하기 뭐 무한은 무한보다 큰가? 이런 걸로 무한이라는 것을 크기를 잴 수 있는가? 라는 걸로 일단 얘기를 시작해서 무한을 수학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의 뭐 배려심은 무한해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수학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수학적인 내용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무한을 수학에서 어떻게 무한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맨 앞부분에서는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것은 방의 개수가 무한한 호텔이에요. 1번부터 쭉 무한한 개수만큼의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 2, 3, 4에서 방번호가 쭉 있어요. 옆에 똑같이 무한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무한한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무한한 호텔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무한한 호텔에 방이 꽉 찼어요. 방이 만실이야. 근데 손님이 한 명 더 왔어. 그럼 이 사람한테 방을 줄 수 있느냐? 결론은 줄 수 있거든요. 만실이지만 한 명씩 한 칸씩 뒤로 이렇게 옮기면 무한하니까 결국 마지막 또 한 칸씩 뒤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 첫 칸이 비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무한 더하기 1은 무한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무한들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이상한데 수긍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수업에서 처음 느꼈던 것이 있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사실 수학 공부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합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건 제 욕심이긴 한데 저는 집합이라는 게 수학에서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배웠거든요. 뭐 그걸 제가 인지한 건 아니에요. 저는 모르지. 우린 뭐 사실 수학 공부하면 항상 집합과 명제만 봤지만 그래도 뭐 집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연수와 정수는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자연수와 정수. 이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정수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수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연수와 홀수 중에는 뭐가 더 크냐? 똑같아. 홀수와 짝수와 자연수는 뭐가 더 크냐? 똑같아. 이런 식의 우리의 직관적인 정보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정보들을 되게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뭐 그림과 같이 그리고 굉장히 미국식 유머와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유머라는 건 안 웃긴 유머라는 얘기죠. 미국식 유머는 우리가 웃을 수 없으니까 못 알아듣죠. 예, 이게 뭔, 뭐, 왜 웃으라는 거야 여기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느낌도 받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정말 무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이용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던데. 예, 네.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무한 자체를 설명하는 책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부가 지금 무한으로의 여행이라고 해서 무한이 무엇인지, 무한 갖고 놀기, 무한이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무한의 정체, 무한까지 세기, 무한보다 더 큰 무한, 무한 너머까지 세기, 무한의 비교, 무한의 정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힐베르트 호텔 기반으로 해서 칸토어 얘기랑 같이 해가지고 무한보다 더 큰 무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알레프를 사용해서 무한을 세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이 더 큰 무한, 더 큰 무한식으로 해서 무한도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수의 크기는 자연수나 유리수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 이런 것도, 이런 식의 증명도 여기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무한의 풍경이라는 게 있는데, 무한은 어디에 거의 무한한 것들, 무한 차원 범주, 무한이 작은 값, 무한의 수학이 거의 붕괴될 때, 무한의 기묘한 무한이 있는 자리라고 해서 무한이 수학의 다른 부분야에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수로그 부분에서 지수로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적분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그런 쪽인 그 분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해가면서 그냥 무한 자체를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무한이라는 것이 수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무한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말 많은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읽어나가다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그런 그래야 돼요, 책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한을 여전히 저는 이걸 저희가 두 번 읽었는데 저는 여전히 무한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읽었는데도 근데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수학은 저는 기본적으로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걸 좌우하거든요. 수학의 경우는 애들이 대부분 잘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난 원래 수학을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수학 점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가 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에서 네가 수학을 모를 것 같지만 알 것 같아 같은 느낌들을 모호하게 만들어주면 수학을 실제로 접하는 경우에도 수학이 모를 것 같지만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뭔가를 알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 그런 식으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열린 책들이네요. 예, 큰 출판사죠. 예, 우리 대형 출판사입니다. 많이 다뤘는데 열린 그쵸? 책들은 예.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는 러시아 문학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린 책들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편집도 되게 좋은 편이고 이 무협보다도 열린 책들은 표지 디자인을 잘 해주죠. 아, 이 책 표지 디자인도 상당히 힘들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 무슨 뭐 저 일본 만화처럼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거는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18,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 종이를 종이가 네, 약간 네, 재생종이 예, 재생종이 비슷한 걸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비싸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셔가지고 그게 좀 네, 긍정적으로. 네, 그다음에 요 제목은 되게 그 겉표지는 정말 디자인이 되게 쉽게 수학 어렵지 않아. 예, 그런 느낌이 좀 너도 있죠. 너도 무한을 넘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읽고 나면 아닌데. 읽고 나면 여전히 무한을 무한이 날 넘어갔어 이미. 이제 힘들어 이러면서 예, 내용이죠. 우리가 청취자분들 이제 우리가 수학을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입시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이제 수리가가 그 너무나 힘들 때 지금도 물론 수리가는 힘들잖아요. 아직 현재 고3하고 현재 고2까지는 이제 이 수능 체제니까. 현재 이 수능 체제에서 이 난이도가 유지된다면 최근에 물론 이제 트렌드가 약간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 그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개의 문항이 결국은 아, 운명을 결정한단 말이죠. 현재 입시 제도하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다 맞느냐 하나 틀리느냐 두 개 틀리느냐에 따라서 의대의 색깔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무수히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걸 어떻게 맞추냐, 어떻게 다 맞추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제가 만나는 수학 선생님들 마다마다 했겠죠. 저는 아마 지금까지 만나고 개인적으로 뭐 커피를 먹든 밥을 먹든 내 옆자리에 앉아있든 술을 마시든 아마 수백 명 이상의 수학 선생님들을 만났을 텐데 만날 때마다 저는 일관되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다 맞냐, 어떻게 해야 수리가를 다 맞출 수 있냐. 그래서 어찌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 자신이 마음속에 수학 선생님들의 그레이드를 정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좀 만들어내는 선생님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의 경우 쓰는 단어가 직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보고 보이지 않으면 못 푼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아주 그 전문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를 보는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수학적인 형태의 직관적 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기를 수 있냐 또 물어봤겠죠 제가.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80%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나한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의 대화가 단절되죠. 에, 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의 어떤 내용들인데 그건 이제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런 형태의 어떠한 수학적 직관력에 대해서 책이라는 어떠한 수단으로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면 예, 우리가 할 수 있고 저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책이다. 예, 결국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다양하게 뭔가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각의 방향들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추천을 했을 때 이제 뭐 몇몇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재미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책을 읽고 뭐 우리 내가 뭐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은 없어요. 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히 그 학생이 수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 훈쌤이 이제 1부와 2부를 말했는데 아마 1부가 무한의 개념을 설명하는 쪽이었고 이제 2부는 그것이 수학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응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영역을 이제 쭉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꼼꼼히 찬찬히 좀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까 훈쌤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읽어라. 네? 다 이해하려고 좀 애쓰지 좀 마라. 좀 밑줄 긋기 좀 잊지 마라. 그냥 넘어가라. 이게 페이지가 400페이지죠. 이게 네, 전체 옹기니의 말 빼고 앞에까지 가면 370페이지 네, 정도 나옵니다.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 밑줄 긋고 읽어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생각에 그냥 되면 되는 대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대로 이 책의 내용들을 갖다가 좀 수월하게 좀 읽어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사실 저자는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책을 되게 자주 보는 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책들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대수를 활용해서 이런 식의 수학책을 만들어내는 경우 자체도 별로 없어요. 수학책에서 제일 많은 건 기하에 관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꺼내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되게 편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하학에 대한 어떤 이런 길게 써나가는 에세이 같은 그런 식의 수학책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갖가지 예시들을 다 활용해가면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뭐 운동할 때 이야기, 자기 빵 구울 때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가면서 어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수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궁금함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만큼 아마 성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이 사람 약간 굉장히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공개는 아니고 이과 쪽에 물리 아니면 화학 이런 이과 쪽에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약간은 어떤 예술적인 분야 혹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활동들에서 똑같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것들을 자주 본 적이 있거든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부분과 전체를 보다 보면 하이젠베르크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연주회에서 연주를 들려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굉장히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술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 보면, 아, 나는 정말 저런 사람들이 옆에 정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수학의 눈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띄워줄 수 있을 법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 수학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달성해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얘기들을 간혹 간 해요. 그러니까 놀이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것도 많고 그런 식의 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걸 행간에서 읽어내버리면 약간의 열등감이 여기서는 생겨날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원래 좀 안 들어요. 생길 수도 없다니까 그러네 이제. 실제로 그 경험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가령 이제 피아노 동아리 했었는데 거기에 저 수학과 학생들이나 물리학과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남탕이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진짜. 꼭 그런 학생 중에서도 수학이나 이런 데 재능이 또 있는 학생들이 음악을 잘하는데 또 대부분 아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흐를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바흐가 그게 어쨌든 평균율 같은 것도 들어보시면 뭐 이론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수학적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 사람 사업도 되게 잘했던 거 모르죠. 바흐요? 네. 바흐가 사업도 했어요? 네. 자본주의자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곡물 사업도 해서 돈도 되게 많이 번 분이에요. 수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네. 그 경제학으로 만들어내서 지금으로 치면은. 네. 저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제 해주시죠. 저자가 유지니아 챙이라는 사람이고요. 아마 아무래도 중국계 미국인. 예,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이 나왔는데 정말 수학을 잘하게 생겼어요. 정말 수학을 잘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청취자분들 궁금하면 책을 사세요. 근데 이분이 셰필드 대학교에서 지금 있고 그다음에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스쿨의 전속 과학자라고 돼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고 캠브리지 대학교, 시카고 그다음에 나스 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까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상에서 수학 공포증을 몰아내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다. 아, 이분 우리나라에 와야 이렇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수학 공포증은 모든 나라에 다 있거든요. 아,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모든 미국 학생들은 학생들을 먼저 그렇지. 치유하고. 모든 학생들은 다 수학의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그런 수학을 조금 수학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했던 걸로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그래 뭐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 유튜브도 찍었죠.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는 모르는데 유튜브가, 여기 저기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네, 있긴 하더라고요.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 책을 학생한테 추천했을 때 그 학생이 그 이분 뭐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봤다 이런 글을 제가 쓴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있으니까 아마 찾아보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영상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또 지워지지 않으니까 또 이런 분은 어차피 그 공개적인 형태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많은 다수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었을 테니까 아직 없애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 뭐 유튜브를 살짝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또 의미 있게 좀 뭐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특이한 게 이분 여기 양력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방면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수준급인 요리 실력, 요리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요리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기본적으로 중국 분들이 먹는 걸 되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네. 어학에서도 실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일단 외모가 모든 걸 다 잘하고 불어 영어를 쓴대요. 불어 영어를 한대. 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네. 하겠지. 근데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근데 불어 영어? 광둥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중국어가 아니야. 한토니즈. 어쩐지 그 느낌이 있었어요. 광둥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요즘 남방계통 네, 남방계통인가 봐요. 네, 북방계통이라 광둥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광둥어 발음이 너무 달라요. 사투리 있잖아요, 사투리. 홍콩 영화에 나오는 게 광둥어 아니에요? 네, 만다린으로 그렇죠. 예. 얘기되어지는데 그게 북경 본토 발음하고 또 다르거든요. 사투리잖아요. 그 사투리를 쓰는 그 사람이 1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사투리가 사투리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사투리를 막 쓴다면서 사투리 아니겠더니 사투리인데 1억 명이 넘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마치 하죠. 노래 가락 같아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 발음 자체가 되게 다르다. 성조가 더 네. 많다고 하죠. 전혀 아 그래요? 7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성조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는 그 표현하는 발음 자체도 되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ER, SA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달라요. 얘기하는 것 자체도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이쪽 계통으로 광둥어는 뭐 자기 뭐 부모님이 뭐 광둥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써놓은 걸 보고 요리도 뭐, 광둥이니까 이거 뭐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남방 요리 뭘 당연한 걸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펴다 보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막 수학 공식도 되게 많이 나오고 수학식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수학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러면 유의에 대해서 이 책을 읽을 때 유의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이 책을 읽을 때 좀 꼭 좀 이런 것은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을 때는 별다른 유의 사항은 없고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부담스럽게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무엇이 역사인가 그런 책 부담스럽게 읽어도 돼요. 그런 책들은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야지 이러면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수학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읽는 순간부터 어떻게 읽을 수밖에 없냐면 앞에서부터 되게 꼼꼼하게 읽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읽으면 이해 안 가는 데들이 이제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해요.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뒤로 못 넘어가요. 근데 이 책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얻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책이에요. 거기를 모른다고 해서 또 뒤로 넘어가면 앞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뒤가 이해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뛰어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를 이해를 명확하게 못했다. 그래도 뒤로 가면 앞부분에 아, 요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쉽게 읽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초반에 되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1장, 1부의 1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1부와 2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적분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현대생활을 누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무한에 대한 책을 쓰는 주된 이유로 이런 응용 분야를 굳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하게 수학은 무언가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시나 음악, 축구 같은 분야는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운데 말이다. 만약 굳이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에 쓸모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전기를 만들고 전화기를 만들고 다리와 도로 비행기를 만들고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답은 당신이 수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쓸모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다른 누군가가 수학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쓸모가 있다는 의미다. 나는 이런 쓸모를 위해 수학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에게 간절히 이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도 쓸모 때문이 아니다. 다섯 살 때의 수준으로만 무한에 대해 이해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등의 문제도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수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계로 수학의 쓸모를 따지고 싶지 않다. 내게 중요한 것은 수학적 사고와 수학 연구가 우리의 사고 과정에 어떻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무언가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것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학의 쓸모다. 하늘 위로 더 높이 오를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서문처럼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뭔가 계속 질문하는 건 이거든요. 이거 배워서 뭐예요? 어디다 써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 되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철학과에서 그거 어디다 써? 그거 해서 뭐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다른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방금 써놨던 것처럼 수학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다. 언제 쓸모가 있냐? 다른 사람이 수학에 대해 생각하면 너한테 쓸모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수학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나 음악은 그냥 듣잖아. 수학도 그렇게 그냥 들어. 이런 느낌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서술도 그와 약간 일치하는 방식의 서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은 정치자분들 꼭 수학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도 이 책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하셨으니까 이걸로 그냥 방송을 마무리 짓는 것도 청취자분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여운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우리 세바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 약간 표시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일종의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두정엽 트레이닝이에요. 두정엽. 그 뇌 위쪽을 두정엽이라 불러요. 네. 이런 것들이 고차적인 추상적인 사고를 할 때, 통합적인 사고를 할 때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원칙은.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늘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볍게 읽으라고 했지만 그래도 읽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런 근육이 늘어 있을 거고, 그렇지. 그것이 바로 피지컬을 길러줄 것이다. 네. 결론은 뭐 다. 예. 사서 읽어라 이런 그렇지, 뜻입니다. 천천히 읽다 보면 네, 좋다. 네, 다 몸에 좋아. 네. 읽어 이런 거죠. 아, 그렇죠. 책이 나쁜 건 없어요. 나쁜 책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책 절대 우리가 소개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나쁜 책은 네.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마존에게 미안해. 에, 그거는 어찌 본다면은 지구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는 뭐 말씀 못 드리겠고. 자. 저희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무한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열린 책들이란 출판사에서 나왔죠. 예. 예, 청취자분들 수학에 관련된, 수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